지난 8월 발사된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에서 BTS 영상과 달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실시간 영상 전송이라 의미가 큽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다누리가 보내온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구에서 120여만 킬로미터 떨어져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 환경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에 성공한 겁니다. 다누리의 우주 인터넷 탑재체에서 분할 전송 방식으로 3분 43초 영상 전송에 소요된 시간은 4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우주 인터넷 방식으로 나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제트추진연구소, 항우연, 그리고 애트리까지 이렇게 거쳐가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동영상이 플레이됐다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8월 지구와 달 촬영 영상을 처음 보내온 데 이어 이번엔 한 달간 달의 공전 과정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특히 달이 지구와 가장 근접한 모습을 초속 1,200m의 속도로 운행하며 10분 단위로 연속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하면서 속도가 가면서 달하고 지구를 찍고 그 하루에 한 번씩 정확하게 찍어내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수 없이 잘 찍어내서 5차 보정을 위해 3차 궤적 수정 기동을 한 다누리는 현재 지구로부터 약 105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초당 0.54km 속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궤적 수정 기동이 남아 있고요. 이 기동들을 활용해서 달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날짜에 원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달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블랙홀 탄생으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데도 인류 최초로 성공한 다누리. 앞으로 600만 킬로미터를 항행해 다음 달 말 달 상공 100km 원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 역시 세계 최초의 역사가 됩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